올해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입니다. 탈락자는 채용 비리로 의심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검거됐습니다.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노렸습니다. 익산에서 장애인체전이 개막해 닷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에서는 발효식품 엑스포와 비빔밥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직원을 뽑았는데 행정실장의 아들이 최종 선발돼 탈락자들이 반발하며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채용 공고입니다. 학교 시설관리 직원을 뽑는데 모두 9명의 지원자가 지원했습니다. 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나선 최종 면접에는 3명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A씨. 그런데 A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의 아들입니다. 탈락자들은 A씨가 합격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연발할 정도로 자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기가 떨어서 좀 잘 못한 것 같다라고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B씨 역시 재단 이사와 오촌간인 친척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간 3명 중 2명이 학교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나 친척이었던 셈. 학교 측은 B씨가 이사의 친척이어서 배제했다고 밝혔고 행정실장의 아들에 관해서는 행정실장이 내년에 정년 퇴직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설립자 가족들을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했고 결과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친구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한 명의 면접자 C씨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이 역시 고용상 연령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뽑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우선 들고요. 나머지 경우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거나 혹은 나이가 40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의 채용 과정에 잡음이 일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여성 운전자들을 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주택가. 주차 차량들이 빼곡한 좁은 길을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다가오자 슬쩍 오른팔을 갖다 댑니다. 순식간이지만 팔을 들어 사이드미러에 대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골목길에서도 차가 다가오자 슬쩍 팔꿈치를 갖다 댑니다. 차에서 여성 운전자가 내리자 이 남성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여성 운전자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60살 박모 씨는 이처럼 팔이나 손목을 차에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특히 남자들에 비해 합의금을 뜯어내기 쉬운 여성 운전자들을 노렸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제가 제 차로 뭐 쳐서 안경이 부러졌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실 것도 같고 해서 그냥 드렸어요. 박 씨는 깨진 안경을 미리 준비해 운전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박 씨는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8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112 신고나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수액을 요구한 것이고. 경찰은 박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사고가 난 뒤 보험 처리나 경찰 신고를 회피하면서 합의금을 집요하게 요구할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와 비빔밥 축제 등 전주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해외에서 초청된 다양한 발효식품과 지구촌 음식 창의 도시의 음식들을 맛보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6회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마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조지아와 그리스, 베트남 등 지구촌 20여 개국 식품 기업들이 참가해 발효식품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Georgia is the country of the wine. We are representing our organic wines in the market and our honey and some other organic foods. 고추장과 된장, 젓갈을 비롯해 한층 다양해진 국내 발효식품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국제학술대회도 열려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과 최신 연구 성과도 소개됩니다. 엑스포가 16번째를 맞았지만 지난해 참여 기업의 판매 실적은 25억 원에 그쳐 식품 산업 활성화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1년 또는 2년 후에 이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한 10% 이상 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자란 햅쌀밥 위로 전국 8도의 진미들이 아름답게 차려집니다. 장내 표고버섯, 남해 고사리, 금산 도라지에 전주 팔미인 황포묵과 무, 콩나물, 애호박이 맛과 영양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린 전주 비빔밥 축제에는 일본 스루오카, 중국 칭다오 등 5개 음식창의 도시 셰프를 초청해 국제 행사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 창의 도시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체험도 하시고 맛도 보시고. 발효식품 엑스포와 비빔밥 축제 모두 이번 주말 휴일까지 계속될 예정. 전주의 대표 맛 축제가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최대 축제인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은 닷새간 이어집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경기장 가장 높은 곳에서 타오르는 성화가 장애인 체전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 되는 화이부동의 장이 화려한 공연으로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38번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14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분들이십니다. 전국에서 모인 8,500여 명의 장애인 선수와 임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마음껏 펼치고 더불어 다 함께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회 첫날 총 26개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탁구 등 16개 종목이 치러져 101개의 메달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번 체전이 처음이라서 마음이 새롭고 좋은 성적을 내서 거두고 싶습니다. 전북은 육상 800m와 원반 던지기에서 각각 임준범과 선정미 선수가, 탁구 여자 복식에서 이근우, 정문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모두 19개의 메달을 거뒀습니다. 닷새간의 열전에 들어간 전국 장애인 체전. 장애를 극복한 환희와 감동의 드라마가 도내 32개 경기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 건설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끌어온 이 사업,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3.2km의 동백대교가 다리 형태를 갖추고 올 연말 준공에 앞서 막바지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다리가 개통되면 일일 교통량이 최대 3만여 대에 이르고 물류와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1km, 시간상으로는 약 30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물류 비용은 연간 250억에. 지난 2008년에 착공된 동백대교는 군산 쪽 지중선로를 어떤 방법으로 이설하느냐의 문제로 2016년까지 2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어 교량 상판 이음부와 램프 공사로 공기는 또 1년여가 늦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교량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적잖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근 해망로와 월명로 등 구도심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그에 따른 혼잡과 연약 지반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등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먼지와 소음, 미흡한 신호체계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좀 군산에서도 여기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멸등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좀 힘들죠. 10년 만에 준공되는 동백대교가 당초 의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익산국토청의 사후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의회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의 새만금 공항 조속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 회생에 새만금 신공항이 타개책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과 도민 서면 운동, 1인 시위, 관계부처 항의 방문까지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사립 어린이 유치원 비리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조직적 반발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대전 등에서는 정부의 비리 유치원 대책에 반발해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아직 전북 지역에서는 신입생 중단이나 수업 거부 등 반발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비교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내홍을 겪어온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2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이남호 후보를 제외한 전북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 6명이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전주 덕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거 속행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년 창업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70여 명의 입교생과 함께 개교식을 갖고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교생들은 창업교육, 개발자금과 창업공간,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문화공연과 행사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유권자에게 욕설을 한 소속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의회 정의당 비례대표 김모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의정활동을 비판한 시민에게 전화로 막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전북예양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며 면제 대상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산경제대책과 금융중심지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학교 선택권 확대와 원거리 통학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남녀공학이 적극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시내권에 남녀공학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정읍과 김제 등 7개 시군을 주요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까지 남녀공학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남녀공학이 되면 원거리 통학이 크게 감소되고 학습 효과 개선 등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지역별 격차가 심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국회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년간 지원한 4천억 원이 넘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수도권 등에 집중되고 전북을 포함한 6개 시도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공모 형식인데다 사업비 70% 지방비 부담이 이 같은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 상생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2.2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전북개발공사가 300메가와트를 확보했지만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 몫이 전체의 절반인 4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지만 전례가 없고 실제 참여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아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고군산 군도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저 상수도관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 군도인 방축도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선유도에서 연결하는 3.5km의 상수도관을 해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방축도에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2022년에는 고군산군도 서쪽의 말도까지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을 비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거론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북본부는 남북 간 합의 비준과 이행은 한반도 번영과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한국당의 이런 처사는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갯벌 생태관광 거점 지역이 될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가 오늘 준공식을 갖고 공개됐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고창 갯벌에 두 개의 탐방로와 자연 생태 학습장, 오토 캠핑장, 체육시설 등 갯벌 생태관광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